시작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자, 통제 할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근본 원인 분석. 적신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을 전향적,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후향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후향적, 그래서 근본 원인 방법은 후향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적신호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이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 성과의 변이를 최소화한다. 여기서 변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불량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량품 제로 운동, 불량품을 최소화하게 하는 운동 뭐였죠? 시그마, 식스 시그마죠. 업무 프로세스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고객에게 가치 있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린이죠. 그래서 앞에 주어들을 바꾸면 되죠. 2번이 식스 시그마, 3번이 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보세요. 19번 문제에 다까지 2번에 린이 나왔었죠. 그죠? 이게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19년 2월 서울시 문제 처음 나왔다가,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19년 6월 지방 문제예요. 그래서 린이 다시 한번 정의 형태식으로 나온 거죠. 업무 프로세스에 발생하여 있는 사건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뭐였죠? 전향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이죠. 그래서 FMEA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1번 의료 질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 중 카플란과 노톤이 제안한 것으로 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재무적인 관점, 고객 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네 가지 관점으로 현재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정의를 물어본 거죠. 뭘까요? 그렇죠. BSC에 대한 정의였었죠. 그래서 그 기전에는 또 이 저렇게 정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지방 문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BSC의 네 가지 관점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21번에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자, ABM을 물론 식스 시그마와 균형 성과표는 다 아시겠고요. 그럼 선생님 ABM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 질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ABM을 따로 정리해 드렸어요. 자, 액티비티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활동을 근거로 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데 낭비 부분을 확인해서 생산성 증대,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혁신 경영 이론을 ABM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ABM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의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유인물로 드렸고요. 식스 시그마와 균형 성과표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의료의 질향상 방법으로 제시되는 포커스 PDCA에서 보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 이게 19년 2월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19번도 서울시였지만 22번도 또 여기 또 나왔었어요. 서울시 문제입니다. 19년도 2월 서울시 문제. 그래서 우리가 PDCA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포커스 PDCA라는 게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도 이게 나올까 싶으면서도 그때 한번 당했던 기억이 나서 이것도 더 알아보기로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더 알아보기 쪽 새롭게 나오는 분야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거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말들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포커스 PDCA에서 단계죠. PDCA에 포커스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유인물 봐보세요. 데밍의 접근 방법을 9가지로 더 구분을 시킨 거죠. 그래서 find F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과정을 발견한다. organize 과정을 파악하고 팀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clarify 현재 지식을 명확하게 하고 understand 과정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select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고 plan은 개선과 자료 수집을 명확히 하고 do 개선과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을 실행하는 것. 그래서 보기에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체크는 실행을 통한 개선 자료의 자료를 점검하는 거, 액트는 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PDCA 정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답은 2번인 거는 맞고요. 23번. 복부 수술 환자 간호질 평가를 위해서 표준 기준 지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표준이고, 그 다음에 아래 항목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세부 항목이 지표죠.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게 지표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3번이죠. 배뇨관 제거 후 수술 후 소변을 잘 본다. 그러면 신체 기능이 회복된다, 수술 합병증이 예방된다라는 건 전부 표준 해석하는 것이죠. 배뇨 기능이 회복된다, 상처 감염이 예방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유인물에 보시면 복부 수술 환자 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표준, 기준 및 지표의 예입니다. 그래서 5. 신체 기능이 회복이 유지된다. 그 중에서도 기준, 이것보다 조금 서브가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배뇨 기능이 회복된다. 지표는 배뇨관 제거 후에 수술 후 소변을 잘 본다.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술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건 표준인 거고. 또 수술 합병증이 예방되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처 감염이 예방된다는 조금 세부적으로. 근데 그 상처 감염과 관련되는 게 상처에 우징이 없다라는 거죠. 클리어하다. 뭐 이러한 것들이 지표에 속하는 것이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시장 내에 경쟁 심화, 고객의 알 권리 및 보호자 보호에,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으로 간호 질관리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어요. 질관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로 옳은 것. 이것도 19년도 2월 서울시 문제입니다. 그럼 벌써 19년도 2월 서울시 문제가 통제에서 생각보다 비율이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환자 간호계획 절차 편남 환자 교육 실시. 이거는, 자, 뭐예요? 결과 표준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질 평가하는 방법 중에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구조적인